화여봉주가 살았던 18세기 청나라엔 병패미가 유행했습니다. 파리한 피부색에 가는 눈과 앵두같이 작고 붉은 입술을 강조했죠. 문약한 청대의 사회 분위기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전국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경제도 어려웠던 시대에는 비교적 소박한 화장법이 유행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독특했던 화장은 당나라 시대 화장입니다. 중국 미인의 대명사 양귀비는 본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화려한 화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당 현종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양귀비는 자신만의 화장품과 화장 비법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살구시 가루와 사양 등을 넣어 만든 양귀비의 오콩고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또 어린아이의 오줌으로 매일 목욕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럼 양귀비가 살던 시대 당나라의 화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에서 연분이 처음 만들어진 건 기원 전인 전국시대부터였습니다. 여인들은 연분으로 얼굴을 하얗게 만든 후 연지로 붉은색을 냈습니다. 연지란 이름은 연지산의 붉은 꽃에서 나온 말인데요. 붉은색의 위력은 대단했죠. 여인들은 연지를 쓰면서부터 얼굴에 입체감을 주고 여성적인 매력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노란 칠을 하는 건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의 영향이었습니다. 불상에 황금 칠을 하던 데서 비롯된 것이죠. 이마에 그린 건 화전입니다. 남조 송무제의 딸 수양공주가 누워있을 때 매화잎이 이마에 떨어졌는데 이 모습을 보고 궁전 여인들이 따라한 데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중국에선 아름다움의 핵심이 눈썹에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당대에 유행한 눈썹 모양만 해도 10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홍인데요. 위나라 문제의 궁녀 설야래가 시조랍니다. 하루는 설야래가 수정병풍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렸는데 궁녀들이 그걸 따라해서 유행이 됐다는군요. 지극히 화려한 당대의 화장법은 어떤 배경 속에서 완성됐을까요? 在唐代呢，我们都知道，是中国封建社会的最高峰，无论是国力，无论是经济，无论是文化，都发政治全盛。在这一时期呢，丝绸之路也在这时候非常通畅。在这种情况下，民族交往也空前的，就是繁荣。在这种情况下。 共同发展，而且出现新的内容，这就是唐代的中一个繁荣的一个非常重要的原因所在。 화장도 문화의 일부고 문화는 시대의 상황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양귀비의 화려한 화장은 절정을 자랑하던 당나라의 국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양주댁에 챙겨온 화첩에는 바다 건너 일본의 여인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국의 여인네가 아닌가? 왜 아니겠습니까? 이래 봬도 이거 쇳내가 동네 외관에서 온 매분과한테 아주 아주 어렵게 구한 화첩이 없지요. 그래? 근데 어찌 이리 망측하게. 일본은 헤이안 시대 이후 수백 년간 한국, 중국과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합니다. 덕분에 이웃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일본만의 독특한 화장법이 완성됐습니다. 과거 일본에선 여자가 화장을 안 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에도 시대부터는 남자도 화장을 했는데요. 전통시대 일본 사회에서 화장은 미용일 뿐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썹 화장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화장법에 따라 귀족인지 평민인지 유각 여성인지를 알 수 있었고요. 결혼 여부와 아이의 유무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眉化粧は 미분이 확실히 分かる 化粧でして 庶民の人はですね 結婚すると 眉を剃り落としてしまいますので 眉化粧はしないんですね ただし身分の高い 女性になりますと 眉を剃り落とした後に 上の方にですね おでこのところに 眉を描くことがあります その形もですね 身分によって 変わってきております。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독특한 미의식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특별한 화장, 오하구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하구로는 검은 이라는 뜻으로 재료는 철분이 다량 섞인 철장수와 북나무에 생긴 벌레 혹인 오베자 가루입니다. 한 번에 물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인들은 매일 아침 오베자 가루와 철장수를 이에 대고 문질렀습니다. 오하구로는 귀족의 신분을 상징하는 표시로 시작됐지만 에도 시대 이후엔 성인 여성들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오하구로가 사라진 건 겨우 100여 년 전. 자그마치 1000년 동안 일본인들은 검은 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それと一番特徴的なのは黒の化粧で、お歯黒、歯を黒く染めるのは古代から行われてたと言われています。黒は他の色に染まらないというので、女性にとっては嫁ぐ時に象徴的に 歯を黒く染めたんですね。なぜかというと他の色に染まらないというので定女の印。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을 시작해볼까요? 일본 전통 화장의 특징은 흰색, 검은색, 붉은색 세 가지 색이 강조된다는 것인데요. 기본은 하얀 백분이나 염분을 얼굴뿐 아니라 목과 등에까지 펴 바르는 것입니다. 하얀 피부와 하얀 얼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원래 피부색을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일본의 백색 화장은 그 욕망의 끝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분으로 뒤덮은 하얀 얼굴에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부위 중 하나가 눈썹이었죠. 하지만 눈썹도 신분과 나이에 따른 규범이 있어 자유롭게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붉은색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색깔인데요. 홍화 재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연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입술 연지가 보편화된 것은 서민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서도 한참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흑, 백, 홍, 세 가지 색. 그 중에서도 백색이 지배하는 전통 화장이 완성됐습니다. 중국과도 다르고 한국과도 다른 일본이 천년 넘게 추구한 독특한 미의 세계입니다. 일본의 백색 화장 속에는 개인의 개성이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칼 앞에서 복종만이 살 길이었던 무사시대의 역사가 만들어낸 문화는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끝분이는
그 사이에 머리를 올렸네요. 그렇구나. 그래, 새신랑하고는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겨? 알콩달콩은 무슨, 그냥 그렇죠 뭘. 한참 좋을 때 아니여. 애 소식은 있는겨? 몰라요. 아이고. 그나저나 저기 옹진이 병세가 위중하다며. 그러게. 온 나라가 홍역으로 난린데 뭐 옹지라고 피해가란 법은 없지. 아휴, 그래도 안타까워서 어쩌노. 그 꽃 같은 나이에. 조선 역사상 17, 18세기는 기근과 역병의 창궐이 특히 잦았던 때였습니다. 실록에도 여러 번 기록이 될 정도였습니다. 옹주가 성년을 맞은 1752년을 전후해 홍역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화엽옹주도 그 홍역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이 열이 이렇게 심한데 굳이 지금 해야겠소. 제 살날이 며칠이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찌 하루를 미루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부모님께 하직 인사도 못 드리고 간다면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백신이 없던 시절 홍역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옹주는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기 위해 마지막 단장을 합니다. 국왕으로서는 엄했으나 딸에겐 하염없이 인자한 아버지였습니다. 열꽃이 핀 얼굴은 분을 발라 정리하고 부르튼 입술엔 빨간 연지를 발라줍니다. 다정한 성정과 아름다운 용모로 늘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초입, 20살 화엽옹주는 국왕이 계신 궁을 향해 마지막 큰절을 올립니다. 생애 마지막 단장을 곱게 하고서 말이죠. 1752년 11월 27일 영조의 일곱 번째 딸 화엽옹주는 숨을 거둡니다. 영조가 직접 쓴 비문에는 자식을 잃은 아비의 절절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시절 화엽옹주가 원한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미는 어떤 것일까요? 옹주의 유물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와 지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좋다. 해지기 전까지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이다.